그러니까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근데 친구끼리 사진 찍을 때 어깨동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허그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허그요? 허그 헤어질 때 허그. 안녕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허그도 어떻게 하느냐가 조금. 그렇죠. 허그도 이렇게 약간 뭐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때 남자처럼 해야죠, 여자도. 아. 딱 어? 이렇게. 어깨가 닿는. 네, 딱. 이렇게 그렇지, 해야지 그렇지. 너무 깊이 이제 아랫배를 당기면 안 되는 거죠? 약간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아랫배를 당기면은 약간 이상하죠.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딱 닿으면 딱 느껴져요? 뭐가요? 어디가 어디예요? 허그도 어떻게 하느냐가 조금 그렇죠. 허그도 이렇게 약간 뭐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때 남자처럼 해야죠, 여자도. 아. 딱 어? 이렇게. 어깨가 닿는. 네, 딱 이렇게 그렇지, 해야지 그렇지. 너무 깊이 이제 아랫배를 당기면 안 되는 거죠? 약간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아랫배를 당기면 약간 이상하죠.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딱 닿으면 딱 느껴져요? 뭐가요? 어디가 어디예요? 심한 것 같아. 심해? 이거 심하대요. 심하대. 아, 우리는 이 얘기하는 거를 되게 많이 얘기해요.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방송에는 안 하죠. 방송에 나가면은 일본보다 세죠. 아 근데 다 손도 잡을 수 있는데 술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손 잡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도. 아, 이렇게 깍지 끼면. 깍지는 절대 안 되죠. 깍지는 안 되지. 안 되죠, 깍지는. 아니면 뭐 이렇게 잡는다던가. 아, 그것도 이상해. 그것도 약간 애정. 그래, 사나이처럼 잡아야지, 사나이처럼. 아니, 근데. 사나이처럼 어떻게 잡아? 그렇죠. 아, 이렇게? 그러면 허지웅 씨는 손 잡는 거 된다는 거예요? 어. 아니, 근데 단둘이는 나는 안 마시기 때문에 다 같이 가면서 한 명, 어저께도 그랬는데? 그냥 손잡고 가는 거는. 아 그럼 10명이서 손잡고 근데 아니 다 같이는 아니고 사운드 좀 그렇게 찍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취했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지. 아 근데 저는 손 잡는 건 싫은데 팔짱 끼는 건 괜찮아요. 팔짱 끼면 가슴에 닿잖아. 가슴에 안 닿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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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팔짱! 이럴 거면 왜 팔짱 끼는 거야? 뭐 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뭐 기분 좋아서 이렇게 아, 술 마시고 옛날에 안 닿게 놀이 안무 안 닿게 놀이 아 연예계에도 이제 남사친 여사친들이 있잖아요. 네. 유아인 정유미 박신혜 장근석 김희철 태연 박수진 정윤호 아이유 이현우 이서진 김하늘 서로 매력을 안 느끼기엔 그쵸. 서로 너무 잘생기고 이쁜데. 아니 근데 김희철 씨는 좀 그게 가능해요. 이상하게. 이상한, 맞아요. 이상한 그쵸? 친구예요. 희철이는 근데 현실 세계의 여자보다는 에바의 아스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 저랑도 친구거든요. 그래서 희철 씨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 개인 주한다고. 너무 다 친구로 지내니까 잘. 아우 아이유 예쁜 거 봐. 귀여워. 이상형 올림픽에 한번 해볼까요? 이상형 올림픽 할까요, 우리 진짜? 예. 아, 쓰잘데기 없는 짓이긴 한데 사실은. 왜요? 갑자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지금 누구 누구 하면 누구 그러고 이걸 어디 가나? 이걸 게스트한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아유민 씨한테 하자. 저요? 둘둘. 둘둘 이렇게. 아유민 씨. 네. 유아인 장근석. 유아인. 유아인. 정윤호 김희철. 정윤호. 이서진 이현우. 이서진. 자, 정윤호 유아인. 유아인. 오. 유아인. 유아인 이서진. 이서진. 어? 오. 그럼 이서진 씨 이서진 씨. 네, 이서진 씨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제가 좀 나이 많은 사람 좋아해요. 오 신동엽. 다른 게 이상해. 한국의 나이 많은 아이콘. 오. 아니, 노인 아이콘. 야 아니 제가 이서진 씨랑 친구거든요. 아 진짜요? 어 소개시켜주면 되게 좋아하겠는데? 아, 진짜요? 어. 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 꼭. 오. 근데 여자들한테 인기 진짜 많다 그러고. 일단 아버지한테 400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 괜히 해가지고 괜히 해가지고 아니 그 내가 이성 친구 많은 거는 좀 나름대로 괜찮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내 애인이 이성 친구가 많은 거는
굉장히 좀 싫어하잖아요. 이해해요? 싫어요. 싫어요. 절대. 자기는 그래도 되죠? 네. 아, 역시 일관돼 있어.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되게 여자 사람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친한 동생, 친동생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다 예뻐요. 그래서 뭔가 사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맞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아, 그것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지만 둘이 밥 먹고 뭐 좀 수상한 거 같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 친구가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얘랑 뭐 친구야 뭐야. 그러면은 아, 뭐 아무 진짜 완전 직장 동료 이런 이런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근데 거기에 끝이 있대요. 아예 의심을 안 하는 개X이야 하면은 끝. 아예 의심을 안 한대요. 근데 안 그래요. 이제 저는요. 남자들이 욕하면 더 의심되더라고요. 이런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몇 번 이제 당하다 보니까 아, 욕하잖아요. 오히려 막 이런 거 이제 틀리고 쟤 진짜 구리지 않냐? 막 쟤 너무 별로야 이랬는데 나중에 걔랑 제일 친해. 나 거기에 넘어갔어. 진짜로. 그치? 그렇게 당한 적이 있다고? 네. 아니 근데 그게 당한 건지 안 당한지 모르지만 그 남자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안 넘어가요, 저 그런 거. 아유미! 역시! 아니 지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저 텔레비전 나오면 누구는 어떻고 어떻고 아, 누구면 어떡해. 본인이 다 얘기를 해놓고서. 근데 아유미 씨는 연예인을 더 많이 만났어요? 일반 사람을 더 많이 만났어요? 인형이가 훨씬 잘한다. 부드럽네요. 하는 일이 연예계니까 아무래도 연예인분들이 또 많이 그래도 소문이 별로 안 났어요, 그렇죠? 연예인을 더 많이 만났어요? 일반 사람을 더 많이 만났어요? 인형이가 훨씬 잘한다. 부드럽네요. 하는 일이 연예계니까 아무래도 연예인분들이 또 많이 그래도 소문이 별로 안 났어요, 그렇죠? 네, 잘해요, 그쵸? 제가. 서인영 씨는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어디까지 이렇게 저는 그냥 해요. 전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네. 오늘 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진짜 그래요. 아 왜냐면 저는 그럴 수 있거든요. 남자 원하면은 진짜 친구 아예 없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더 중요하지. 솔직히 그 남자 친구들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성시경 씨는? 전 노래도 불렀잖아요. 너의 곁에 나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너의 곁에 나만 있었어. 나 가수였어. 나 모르는데. 요즘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 근데 지금 전 사실은 이해 못해요. 그리고 이해해 준다고 해도 노력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알았어. 내가 뭐 단둘이 만나진 않을게 라던가. 그 정도면 오케이. 이세윤 씨는 이성 친구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 가능한데 그래도 항상 스킨십을 하더라도 굳이 내색은 안 해도 긴장감이 있는 거고 아예 동성 같을 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자, 뭐 우리끼리는 어떤 의견인지 알겠는데 네. 자 마녀 리서치 참여분들 뭐라고 대답했을지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18일 금요일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118명의 시민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북악 스카이웨이? 예. 야, 오랜만에 들어본다. 함께 보시죠. 팔각정 드릴 텐데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 남친의 여사친 혹은 여친의 남사친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허용해 주시나요? 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That's no no. That's no no. 그냥 둘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1대1로. 꼭 가야 되는 장소면 나랑 같이 가. 맞아. 같이 가야 된다. 그냥 여자들이랑 뭐 하는 거, 말 섞는 거 자체가 정말 싫어요. 연락도 안 돼요. 전화번호도 없어야 돼요. 저는 가능해요. 다 똑같구나. 같이 밥 먹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결혼도 짧다는데 술 먹고 2차 정도까지는 한 차 정도는 네, 더 뒤로 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녁은 안 되고 점심 정도? 점심 좋다. 점심. 저녁은 안 되고 되게 명쾌한 분류법이네. 어, 좋아 좋아. 아 근데 술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술 안 먹으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술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손을 잡는 거는 괜찮은데 손을 그냥 뭉텅그려서 잡는 거 손을 그냥 뭉텅그려서 잡는 거는 괜찮고 이렇게 깍지를 끼는 거는 안 돼요. 어깨?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팔 이렇게 앉는 정도? 이렇게. 허리는 안 되는 거죠? 어, 허리는 안 되죠. 술도 마실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깨도 이거 하면 안 돼. 이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20대 남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안 돼, 안 돼. 강수관 교수님이었다. 또 같은 주제로 해외에서도 네, 특파원 분들이 항상 도와주시죠. 네. 자, 이번 영상은 LA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INNY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보시죠. 뭐야? 자, LA로 갑니다. 궁금하다. 어우, 메버리 힐. So my boyfriend has a few female friends, and I think that's fine. They're all people that he's been friends with before he met me. Date stuff like movies or late night dinners that I'm a little more hesitant about. 무슨 시간 전에 식사 안 된다? 영화 관람도 안 된다. So I do have a guy friend that I can spend the night with, and nothing would actually happen. But out of respect for my boyfriend, I would never do that. And that friend is very much attracted to his own, the same sex. So. He's gay, so I. But as far as a straight man, I wouldn't spend the night with them. No, I don't think that's okay. It's definitely not an ex-boyfriend. Then there'd be a problem, I guess. I can see that. 옛날 남자친구한테 보고 있어. I'm supportive. Like, again, I trust her, so I don'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So, and I like most of her guy friends. There might be one or two guys that I don't like, but that's just more of a personal thing. Why do you hate them? I just think that they might be boring or not really my style, or you know, I don't get along with them. Are they handsome than you? No. <It's more> handsome. Okay. Yeah, I'll let my boyfriend hang out with his girlfriends, and they can do anything. They can get lunch, they can go to the movie, they can go to bars, but I definitely would want to meet them first, I think. Oh. Female friends do not hook up with my boyfriend. They don't hold hands, they don't kiss. You know, they can hug and they can hang out together without me being there, but no. Sexual things. Well, they can do whatever they like. You know, a relationship is about trust. 남친 생기면 죽을 것 같은데. 남친 생기면 죽어. They can do whatever they want. I mean, if you need to be jealous, I don't see the reason to be in a relationship at all. I think it's up to me to control her. So if she wants to hang out with guys, that's fine. 안녕, 아가씨들. 아가씨들. I wouldn't really care what they do. It wouldn't really affect me. I mean, as long as it's nothing too graphic, I guess. Graphic? Like what? Sexual. Oh. Other than that, I wouldn't really care. Thanks for the interview, guys. Shout out to Hyona. Loud. 수고해주셨네요. 진짜. 근데 이번 분 되게 인터뷰를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앵글도 좋고. 좋은 질문들이었어. 자, 우리 거부터 볼까요? 내 애인의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 1위로 단둘이 밥 먹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대답이 많았고요. 그다음 2위로는 뭐 술 마시는 것. 이제 3위가 허용 불가. 예. 자, 기타 의견으로 군인과 교회 오빠 빼고 다 가능하다. 교회 오빠? 길 가다 마주치는 정도는 가능하다. 해지기 전에는 가능하다. 그렇죠. LA 조사 결과도 보면요, 상관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식사, 술, 영화까지 다 가능하다는 사람이 그 뒤였고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관대한 편이에요, 그렇죠? 자, 나의 이성 친구 만날 때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아까 애인한테는 이성 친구랑 밥만 먹으라고 해놓고 나는 이성 친구랑 술까지 먹어도 된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역시 참 남한테는 엄격하고 나한테는 이제 관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용어로 아유미스럽다라고 하죠. 예. 이성 친구의 허용 기준에 있어서 대부분 본인과 같은 조건에서 허용한다가 제일 많았고 본인에게 더 관대하다 상대에게 더 관대하다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허용해 줄 때 본심에 대해서 결과가 쿨한 척 한다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해한다보다. 그러니까 쪼잔해 보이니까 뭐 맞나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 존재가 별로 무언의 그게 있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잘 파악해서 본인이 쿨한 사람이 아니면 쿨한 척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강에 되게 해로운 것 같아요. 자꾸 쿨한 척 하면은 피가 썩어. 진짜 피가 썩어. 안에 불을 못 끄잖아.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하죠. 쿨병 걸려, 쿨병. 그러다 진짜 썩어. 사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그 얘기를 하고 좀 서로 좀 존중하면서 지켜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자, 검증단 한번 의견을 네. 들어볼까요? 내 애인의 이성 친구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난 밥 먹는 것까지는 괜찮다, 1번. 뭐 술 먹는 것까지도 나는 괜찮다, 2번. 절대 안 된다, 3번. 그리고 아니 나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믿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 안 한다, 4번. 예? 상관없다는 뭐 같이 워터파크에 놀러 가고 그래서 어우 야 그건 되게 싫다. 왜 상관없는데 왜? 되게 그게 이상하다. 왜 워터파크라니까 약간 짜증이 나지? 아 그건 싫다. 예? 상관없으면 그런 거예요. 예. 워터파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닝 오일을 안돼. 라인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푸른 후에 서로 이렇게. 안돼. 친구일 뿐. 절대 안돼. 자 됐습니다. 남자부터 확인해 볼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자 식사 가능하다 6분, 술 가능하다 5분, 안 된다 4분, 상관없다 5분. 오, 쿨하다. 야, 진짜 상관없다가 5분이나 돼? 워터파크? 자, 워터파크가 된단 말이야? 대박. 워터파크인데? 괜찮아요? 워터파크 된다고? 자. 상관없다라고 하신 분. 오, 거기 다 모여있네. 세 분 친구예요? 예, 네. 군 동기. 아, 군대 동기? 예. 네. 연락만 하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워터파크 크게 워터파크에서 카톡 잘할 수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긴. 아, 연락만 된다. 그러니까 연락만 영상 찍어주고 네, 잘... 10분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거 아니죠? 10분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 톡이 한 2시간, 3시간 동안 안 와도 돼요? 그건 좀 미칠 것 같아. 거봐. 이게 뭐 상관없어요? 이게 뭐야? 워터파크에서 모니터를 계속 하는 거잖아. 계속 보내는 게 다른 척한 거야. 놀라는 걸 말라니까. 친구분은? 그러니까 뭐 그러네. 그러니까 워터파크. 이 워터파크는 워터파크는 전신수영. 아 전신수영.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영 선수들이 있는 전신수영. 아그 위에 티셔츠 입고. 그다음에 바지 아니에요 바지? 바지도 있고 바지 여기. 티셔츠도 입고. 튀었다가 딱 붙으면 더 그쪽이 더 남자 쪽에서 조금 아. 아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 전날 만나서 의상 체크를 해서 물 한번 뿌려보고 이렇게 다 애시당초 가끔 그냥 찍어보고 아니야 샤워기를 이렇게 뿌려보고 차라리 그러니까 좀 라인이 드러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그러면 좀 설레지 않을까 그 남자 아 그럼 보내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요. 저 다음부터는 겸손하게 안 드릴게요. 맞았어. 저쪽은 일단 둘은 탈락이잖아요. 네. 탈락. 자 맞아. 저는 뭐 한 시간마다 뭐 카톡이나 그런 거면 한 시간마다. 아 아니 이제 장소가 특수하니 만큼. 그럼 뭐 예를 들어 영화 보고 밥 먹는다 그러면 한 시간마다 계속 카톡 해야 돼요? 네,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시간 동안 연락 안 돼도 되죠? 뭐 시작하거나 끝날 때만 연락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연락을 주면 상관없다? 네, 카톡 하나 정도. 그리고 비교적. 네, 이해심이 많은 카톡 하나 정도. 자 여자분들 결과 한번 볼까요? 남자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자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해보겠습니다. 여자분들 그쵸. 식사 괜찮다 9분, 술 괜찮다 3분, 죽여버린다 7분, 뭐 상관없다 1분. 자, 자 저 한 번 나는 이런 이유에서 솔직히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요. 네. 믿음이 중요하다. 자 워터파크. 자 워터파크. 워터파크가 왜 이렇게 싫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처음엔 자유로 주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아 자유를 주고 문제가 생기면 거두겠다. 자유를 주고. 행동을 잘 못하면. 일단 방목하고. 카운트를 세겠죠. 약간 어떻게 보면 현명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카운트를 맞아.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까지는 주는 거예요. 삼진 아웃 같은 거죠. 미안해. 알겠습니다. 저분 너무 차분해서 무서워.
아니 저런 말 치면은 어. 그냥 알아서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워터파크 가서 놀아. 아니야 나 아예 안 가도 돼. 아니야 무서워. 가서 놀아. 나는 뭐든 상관없어. 안 갈 것 같아. 상관이 있는 표정이잖아.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막 난리치는 것보다 저게 낫죠. 그치? 현명한 거야, 현명한 거야. 현명한 거야, 진짜. 네. 자, 뭐 와. 절대 안 된다 한번 해볼까요? 절대 안 된다? 사귈 때는 좀 나만 바라봐줘라. 절대 안 된다. 저랑 되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절대 안... 우리 편 어디 있어요? 네? 마이크. 여분? 싫어요. 다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안 돼요. 아, 뭐 아무런 감정 없이 만났다가도 행동이 하나 잘못되면 호감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싹을 주면 안 되죠.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농약을 그냥 쫙. 맞아. 보내고 싶지 않아야 돼요. 네? 아, 보내고 싶지 않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도대체 왜 애인의 이성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구느냐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애인 그리고 애인의 남사친 혹은 여사친 둘 중에 누가 더 못 믿었냐라는 질문에 남녀 모두 남사친 혹은 여사친이 더 못 믿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보다는 그 누군가가 불안하다. 라는 거죠. 그래. 그리고 제일 불안한 건 확실히 그 친구라는 사람이 내가 봐도 좀 괜찮을 때. 다니엘 헨이야. 너무 불안하지. 되게 곤란할 것 같고. 자, 재밌는 건요. 단둘이 방을 보내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있다가도 많았고요.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내게 고백을 하면은 거절하겠다는 대답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있다는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참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이성으로 발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여사친, 남사친을 만나긴 하는데 결과를 따지고 보면은 연인으로 발전한 경우가 더 많았다. 예.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되게 행복해하는 거 봐. 뭔가 이렇게 사회가 부조리한 거 뭐 이런 것들 네.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모순 좋아요. 인간의 더러운 흑심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모순 덕후. 자, 저걸 한번 해보죠. 나는 내 절친인 남사친과 단둘이 술을 먹고 한 방에서 뭐 밤을 보내도 아무 일 없을 자신이 있다. 남사친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절친한 남사친이 없으면 어떡해. 자, 일단 남사친이 있는지만 남사친이 있다, 나는 여사친이 있다. 예, 있는 사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5를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결과 보겠습니다. 네. 남자 16, 남자는 16, 여자 16. 아, 그래도 꽤 많네요. 자, 이 중에서 아무 일 없을 자신 있으면 5를 누르면 됩니다.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되면은 좀 뭔가 불안하지 않을까는 X, X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요리를 딱 해갖고 찌개도 끓여와서 같이 또. 되게 맛있어. 요리 솜씨가. 보글보글. 그럴 그 싸해. 친구가 찌개를 끓이는데 등 근육이. 아, 멋있다. 보통 먹고 등 근육이. 어? 다 돼가? 좋아. 자. 남자분들도 여자분이 옷을 편안하게 입었는데 앞으로 숙였는데 막 눈둘 때를 모르겠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묶어갖고 젓가락을 탁 꽂았는데 여기 목선이 아, 젓가락 딱 꽂았는데 목선이 쫙 근데 친구 바지 트레이닝복 짧은 거 핑크 핑크 싫어 하지 마 핑크 싫어 그거 아니야 아니 나 상상하고 있었는데 핑크 싫어 내가 뭐 오빠야 친구해 진짜 싫어 아 짜증나 아 바뀌었어 진짜 그러다 찌개를 엎어가고 계속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마. 자, 해볼까요? 보여주세요. 남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남자는 16명에서 반으로 줄었고요. 여자가 12명에서 10명. 네. 저희가 막 극단적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되면 이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지 뭘. 남자분들은 그래도 절반이 줄었어요. 셌어요? 그 반반 세월인가 봐요. 것 같아요. 머리 때문에 그래, 냄새 때문에 그래요. 뭐 가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뭐 핑크. 아, 가면서 우리 사연이 뭐였지? 남자친구가 너무 간섭을. 남자친구가 너무 이성친구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죠, 그렇죠. 걱정이라고. 번호까지 다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미 씨? 이런 남자친구에게. 저 만나는 친구들은 남자친구들 다 끊어라. 막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제 전화번호도
다 지워라 이런 스타일이라서 예를 들면은 동엽이라는 이름이면은 동자 이런 식으로 여자 이름으로 바꿔서 동순이 이렇게 동순이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그런 노력을 해요. 왜냐면 노력. 그게 노력이야? 노력이 아니잖아. 사기지? 나는 그 아이보다는 더 오래 알던 친구를 그렇게 쉽게 끊기 싫은 거예요.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남자도 놓치긴 싫고. 네, 남자친구는 진짜 사랑하지만 친구로서 또 그 친구도 사랑하니까. 근데 저는 집착하고 뭐 다 해봤는데 어쨌든 헤어지려면 다 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부질이 없더라고요, 모든 게. 남자분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서로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래요. 맞다. 알겠습니다. 자, 마녀 리서치 열 번째 연구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신뢰도를 높여준 우리 검증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아유 씨가 그냥 마녀 사냥 출연하고 싶어서. 네. 한국 오셨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 어제 대체? 왔다가 또 내일 가요. 한국 진짜. 정말 이거. 조만간 빨리 한국에서 좀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한국에서 또 다시 하고 싶어요. 네, 조금씩 조금씩 다시 재밌었어요. 예, 네. 우리도 재밌었어요. 네, 진짜로. 나도 너무 반가웠어요. 그렇죠. 자, 저희는 현일 없으면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제대로 된 두 사람을 기가 막히게 모셨습니다. 마리텔려 사냥 아니에요? 정말 쪄질이고. 대박! 야, 이 셰프계에서. 셰프분들이 또 세요. 셰프. 아, 그 업장에서요? 예. 그냥 여기저기 다 쓰시고 다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을 크게 만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몸의 일부를. 일부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팬티 벗고 마지막에 이제 테이블 딱 줬는데 갑자기 뜨고 아 이거 너무 동요병스럽다. 그죠? 좀 마녀 사냥이랑 잘 어울릴 만한 거 없어요? 여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제가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여태까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게 좋지. 시작을 하면 어차피 하는 건데 약간 그런 취향이야 그런 뭐야 취향 더러운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더러운 남자 약간 변태 성향이 좀 계신 것 같아요.